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 시작됐습니다.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 오전 8시부터 개통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,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, 미술관,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, 제로페이 사용액 등 새로 공제 대상이 포함된 항목의 제로도 제공됩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지 않아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.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대표적인데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시력교정용이라는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. 월세 비용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연소득 5,500만원 이하는 12%, 7,000만원 이하는 10%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주거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.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연소득 7,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다음 달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청약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.